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이게 돈나물입니다. 돈나물 무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마트에서 파는 돈나물인데요. 싱싱할 때 씻으면 따듬을 것도 하나도 없이 바로 씻으면 되고요. 저는 이제 사자마자 씻었기 때문에 이제 따듬을 게 없었습니다. 이대로 씻어봤고요. 이게 270g이라고 써져 있었는데요. 어른들이 한두 명 이렇게 드실 때는 이게 많습니다. 그래서 저는 요거 반만 하겠습니다. 요 정도면은 한 130g 정도 될 것 같아요. 반 나눴으니까. 이거는 무쳐놓으면은 숨이 죽어서 다음에 못 먹거든요. 근데 바로바로 그때그때 무쳐야 되는 나물입니다. 이 돈나물의 양념은 이제 뭐 초고추장에 무쳐서 드시면 됩니다. 시판용 초고추장 같은 거 집에 있으면 거기다가 진간장 반스푼과 참기름만 넣고 이렇게 무쳐서 드셔도 간단합니다. 저 고추장 한 스푼입니다. 저는 오늘 매실액을 쓰는데요. 그 물엿, 뭐 꿀 다 괜찮습니다. 새콤달콤한 초고추장 만들 겁니다. 자, 매실액 두 개. 마늘은 조금만 넣겠습니다. 오늘 조금만 무칠 거거든요. 식초를 넣습니다. 저는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. 매실이 새콤하기 때문에 식초 양은 조금 줄여도 됩니다. 한 스푼. 고춧가루는 반 스푼 이렇게. 새콤달콤한 기본적인 그 초고추장 맛이 되거든요. 여기다 이제 간을 조금만 더 하면 돼요. 이 자체로는 초고추장 맛이 나지만 나물을 넣게 되면 좀 싱거워지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진간장만 조금 더 하면 됩니다. 전 한 스푼 넣어도 되겠습니다. 참기름 한 스푼 넣고요. 저는 오늘 반만 한 130g 정도 이렇게 해서 두 번 무쳐 드시는 게 좋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밥도 비벼 드시고 또 하면 맛있습니다. 이 돈나물은 사철 나오거든요. 이렇게 입맛 없을 때 간단하게 나물 해서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. 다 됐습니다. 금방 무칩니다. 이렇게 하면은 들깨입니다. 통들깨. 들깨를 나물할 때나 요리할 때 이렇게 조금씩 뿌리면 이것도 톡톡 씹히는 게 맛있거든요. 이거 볶은 거 아닙니다. 깨끗하게 씻어서 그냥 말린 겁니다. 깨를 뿌려도 되고 뭐 아니면 그냥 드셔도 됩니다. 돈나물 혹은 돌나물 무침 다 됐습니다. 완전히 진짜 밥도둑이에요. 새콤달콤하고요. 돈나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무쳐서 밥에 비벼서 한번 드셔보세요.